스승님, 스승님을 처음 뵌 지도 어느... 스승님께서는 항상 제 삶에 소승의 삶은 분명... 스승님께서 절 발견하시... 스캔시... 출혈이 심각합니다. 인공혈액 질... 귓가로 뜻을 알 수 없는 말들이 오가... 사지근맥이 모두 끊겨 있습니다. 안구와 경추의 손상도 심각한... 아, 이곳은 의원인가? 나무아미타불. 지난 무술 대회에서 보았을 때 적... 이유라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무림의 이름을 떨치겠다는 청운의 꿈도, 연인과의 사랑, 그리고 이젠 두 발, 두... 노사님, 더는 무리입니다. 카마존의 의료 기술로도 이 정도 환자는 살릴 수 없습니다. 이대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던진다 해도 이미 단전이 파괴되어 모든 내공을 잃었고 근맥이 끊겨 내게 무공이 사라진다면 뭐가 남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무술이 좋았다. 내가 태어난 빈민가에서는 부모 없는 아이 주제에 맞지 않는 꿈을 꾼다 비웃었다. 재질을 인정받아 입문한 의천문에서는 비천한 아이가 도끼만 품었다 쳤... 하지만 이제... 이 청년에게 루이즈 시주가 내게 약조... 세계수가 불탄 지금 레벨 3 시술은 한 명분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카마존 코퍼레이션의 명예를 걸고 사이보그의 몸이 되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 처음엔 걷기도 노사님께서는 사이보그의 몸으로도 행할 수 있는 무술을 가르쳐주시 노사님과 카마존의 지원은 훌륭했고 이곳에서의 생활은 부족함 눈을 감을 때면 꼭 떠나야겠는가? 이버튼 상처로 보아 스님이 베푼 은혜는 소생, 평생을 가... 시슈. 그러고 보니 아직도 그때 일을 스님께 말씀... 소생이 몸을 담았던 의천문에서는 무술대회 전에 한 가지 공표가 있었어. 이번 무술대회 우승자에게 문주의 딸인 화영과의 혼약과 차후 문주... 당시 모두가 명문가 출신의 대사형이 우승할 것이라 예상했고 이... 빈승도 기억하네. 그때 의천문... 하지만 소생은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만나긴 했지만 화영의 연인이었... 하지만 결승전에서 대사형을 이기고 보게 된 광경은 대사형은 문주와 소생이 마공을 익혔고 자신이 패한 것은 마공 탓이라 주장했어. 처음엔 황당한 억지로 치부하며 화냈지만 말도 안 되네. 어찌 정파의 이름 높... 말씀대로요. 그럴 리가 있겠어. 그 이후 나와 문주는 사파의 간자로 몰리게 되었어. 그리고 그날 지난 시간 동안 원수에게 자비심을 베풀라는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참아보려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 나무아미타불. 이상 시주를 막을 순. 시주,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살. 의천문에 도착하기 전까지 혹시 대제자가 과거를 반성하고 무림을 떠났다면 내 복수는. 하지만 못. 대제자는 문주가 되어 있었으며 의천. 마가! 서파다! 서파의 공격이다! 으아! 처음엔 문도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누명을 썼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 결국 예정대로 무려 오랜 준비가 무색할 정도로 의천문은 앞으로 나오시오 사형. 분명 사직한 맥을 자르고 거기 아무도 없느냐? 모두 문주, 이 주변에 철려 이 지긋지긋.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야. 내 탓이라고. 사람들의 관심도 무술대회 네가 없었다면. 안 돼! 내 앞을 누군가 막아섰다. 찰려야, 여기. 화영? 이가 찰려 내게 한 일은 절대 용서받. 내가 대신 무릎 꿇고 빌게. 이가 없으면 뱃속의 아이. 방금 아이라고? 이제서야 화영의 배가 눈에 들어온다. 무술대회 우승자에게 약속된 것은 문주의 자리만이 아니었다. 그래. 당신도 빨리. 충격 때문일까? 주변의 목소리가 점점. 복수의 과정에서 많은 의천문의 사람들이. 화영도 임신한 몸으로. 내가 복수를 할수록 내게 가장 소중했던 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이들을 돕는 거라면. 목표를 잃고 허무한 마음으로 의천문을 나와 수소문 끝에 찾은 노사님은 세상을 돌며 스님들 조금만 여기면. 네, 바로 거기입니다. 자, 세 타. 스님! 장마에 다리가 떠내려갔을 때 어떡하나 했는데.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야. 이 보답을 어떻게 해야. 도움받는 사람들이 모두 선한 것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스승님. 스승님께서 사. 계기라. 그 신성력 말씀이옵니까? 그래. 신조차 힘을 사용하기 힘든 시기에. 송구하오나 힘을 가진 자가 다른 이를 돕는 것이 드물긴 하나. 새로. 당시 일부 신관들은 자신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신성력을 그 말은 곧 그 처자가 선행을 하면 할수록 마녀라 불리면서도 중생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처자도 있는데.
구도보다는 구원. 실로, 실로 대단한 처자이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활... 그날 난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이국의 처자가 다른 이들을, 나 또한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스승님도 30년의 세월은, 그리고 오늘. 철야야. 네, 스승님. 이 늙은 스승과 함께 한 번 세상을 구해낸 자가 그는 스스로 이루지 못할 발버둥이라 하였으나, 소중한 사람을, 소승, 그 자를 돕기 위해. 저 산의 동백은 차가운 얼음 속에서도 꽃을 피우며, 신시의 그런 네가 한 선택이란. 네, 스승님께서 피워내신 동백은 세상에 퍼져 스승님의 끝없는 자애와 꺾이지 않는 의지에 이어받았나이다. 그래, 스승님께서는 그대로 조용히 열반에 드셨. 나는 가만히 구슬을 바라보다가 하나씩 주워들었다. 미련을 떨쳐낸 후 시신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지더니.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시 오지. 아니, 이제 충... 그럼 가지.